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모님 운중경 15번째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할 별방송지하는 스님입니다. 부모님 운중경에 부모가 자식의 바람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실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마음을 거역한 자식에게 돌아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재 타향에 불능 근신하여 파인 모점하여 형사 구천하여 왕피 흉책하여 녹이 가세하며 혹조 병안하여 앵란 영전하고 곤고끼리하여 무인 간시하고 피탑 협천하여 위기 가구하여 인차명존에 무인 구료하여 팽창 난괴하고 일포 청취하여 백골이 표령에 기타 향토하여 처녀 친족으로 환희 장기하느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렇게 타향의 집을 전번 14번째 시간에 타향을 떠난다습니다. 타향을 집을 떠나 타향에 돌아다니면서 상가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혹 남의 모략에 빠져 그릇된 법을 범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옥중에 구금도 되며, 혹은 모진 병환에 걸려 무수한 공경을 당하거나, 또 혹은 액난을 만나서 춥고 배고픔을 면하기 없게 될 적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혹은 길거리에 나앉아 필경 죽게 되더라도 구호할 사람이 없고 죽은 뒤라도 죽은 송장까지도 땅속에 묻히지 못하여 붉고 썩으며 볕에 쪼이고 바람에 불리며 해골이 낭자하여 타향의 모래바닥이나 풀밭에 뒹굴게 되며 친척들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혹재 타향의 환희 장교로다까지는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전번 14시간 때 저희가 그때 말씀하셨기 때 가정을 떠나서 집을 나간다 얘기는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일은 많습니다. 직업 때문에 나가게 되겠고 사업 때문에 나가게 되겠고 근데 그냥 집을 가출을 한다고 봤을 때입니다.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만한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가출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상 모략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은 어디 못하니까 뭐 잘못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밖에 나가니까 뭐 집에서 부모님 돈을 좀 훔쳐서 부모님 폐물을 또 가만히 부모님 모르게 들고 나가면은 다른 친구들이나 벗들의 꼬임에 빠져 다 잃게 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치를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내가 그냥 돈이 생기질 않잖아요. 뭐 열심히 가서 일하고 알바하고 직장에 취직하면 가출을 했겠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친구들과 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현행범으로 옥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뭐 건강 돌보지 못하고 또 음식이나 잠자리가 편치 못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또 병에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주기적으로 어머니나 식구들처럼 때에 따라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춥고 따뜻한 여름엔 뭐 에어컨, 겨울엔 따뜻한 보일러방이 없으니까 춥고 굶고 배고픔도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루하고 못된 짓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게 되고 천대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출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이러니까 노숙자 생활도 하고 길가에서 이렇게 동냥을 받는 쉬운 얘기로 일종의 걸병이 행위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죽게 되면은 그래서 무용고자 뭐 이렇게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송장이 길바닥에 좋은 시체가 휘둔 거라서 새가 파먹고 벌레가 파먹고 부득이 끼는 일이 없습니다만 빨리 발견되니까 뭐 행정관체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빈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과 친척과 영원하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됩니다. 그리고 가문에서도 끝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의 마음을 거역한 자식의 과보입니다. 부모님 마음 거역하고 부모님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몰래 가출을 하면은 이러한 과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부처님 당시는 2000년 전에도 지금 현재는 이게 막 빈번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재산 해물 들고 도망 나가서 뭐그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대성공해서 금유환양했다 소리 아마도 역사상이나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말씀이나 모든 걸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이나 이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신수하야 영희 운염하고 혹인 제열하야 안함 목면하며 혹이 비애하야 기인 성병하며 혹연 억자하야 쇄변 사망하여 자기 포혼에 보증할사 혹보 문자는 불숭 효의하고 봉축 이단하야 무리 추안하며 호섭 모익하고 토탈 절도하며 촉범 향려하고 음주 접포하야 간비 과실하여 대로 형제하고 뇌난 아양하여 신거 모환에 존친 운염하되 부지 부모의 동지 한원하여 회삭 족포에 영기 부시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 길이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어둡기도 하며 혹은 너무도 슬퍼하다가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리다가 몸이 쇠약하게 죽게 되며 외로운 혼이 원한이 돼서 끝끝내 잃어버리지 못하며 혹은 아들이 효순과 도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단의 무리들과 어울려 불행하고 포약해져서 나쁜 일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구타도 하고 절도 간비하고
강도를 감행하기도 하여 이웃까지 피해를 끼치기도 하며 술 먹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노를 끼친다거나 부모에게 걱정을 시키기도 하며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는 늦게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어버이로 하여금 근심케 하느니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제 뒤에 배경에 보면 뭐 스님 뒷배경이 그 해바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그림을 놓은 것은 해바라기는 씨앗이 많고 또 바라기에 아침에 동쪽으로 해를 봤다가 점점점 돌아서 서쪽에 해안이 질 때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해바라기가. 그게 바라기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같은 사랑입니다. 어린애였을 때부터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게 지켜보다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부터가 움직이는 데까지 나이 가는 데까지 이렇게 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식을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지켜서 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끝없는 변함없는 바라기 사랑이라는 뜻이 해바라기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뒤에 배경을 그냥 뚱땅없이 가을에서 뭐 이렇게 이쁜 꽃이다 한게 아니라 그날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해바라기 이 배경을 줬습니다. 바라기 사랑입니다. 바라기 사랑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죠. 움직임은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다 옆에서 뭐냐 안양을 떨고 어깨를 주무르고 털 만져주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지 아니해도 한 말씀을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씀을 안 해도 시골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어서 직장 때문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도 외롭다 소리를 잘안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다 가시면은 이상하니까 외롭다 얘기합니다. 해바라기 사랑이 끊어집니다. 묵묵히 지켜봤던 게 없어졌어요. 바로 오늘은 이 해바라기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의 자식을 위하는 겁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길을 따라 가는 길 따라 걱정하십니다. 발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러니까 길 조심해라. 차 건널 때마다 뭐 유치원 갈때손 들고 길 조, 차 조심해라 했는데 90 먹은 어머니도 70 먹은 저희 보고도 차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듯이 끝까지 5살, 6살 때 지켜봤던 게 70, 80이 됐을 때도 지켜봐야 되니까 길갈 때는 길 조심해야 되고 차 보면 차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발자취 길 따라 부모님이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까지 멀어지기도 한다. 눈이 진무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슬퍼서 울면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냥 눈물 같으면 뚝뚝뚝 흘러지는데 피는 진하지 않습니까? 끈끈하지 않습니까?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진한 눈물을 하니까 눈이 진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생각, 눈으로 보고 애타는 생각하다니까 눈이 진무르다. 이건 자식을 바라기 사랑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른 병까지 겹쳐 죽게 되며 근심 걱정이 생기죠. 우리 아들이 저거 하는데, 우리 딸이 저거 하는데, 시험 치는데 잘 쳐야 되는데, 본인도 긴장합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같이 긴장합니다. 뛰면 마음이 같이 뛰게 되고 걸으면 같이 걸게 됩니다. 이러다니까 나는 난데 자식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식의 고충이 있으면 자식의 큰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요새 뇌졸중으로 일찍이 사망해서 일찍이 가지도 않아야 될 부처님전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원까지도 중천 고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랬는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저놈 잘 사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저 막내가 뭘 어쩐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맨날 보고 죽어야 된다고 그냥 있다가 나 행복하겠다 죽어야겠다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 나는 저 자식이 어떤 걸까지 보고 죽어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렇게 못 이루어주면 죽어서도 저승을 못 간다. 죽어서도 나는 눈을 못 감는다.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 종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이 죽으면 부처님 전에 가야 되니까 49제를 지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죽어서까지 고운 영가가 못 간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불교에서는 귀신에 머무릅니다.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또 아들이 이단의 물이나 불량자들과 어울려 포악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이단의 물이라고 하기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지 않는 요새 예를 들어서 무슨 조폭 뭐 이런 단체에 어울려서 포악하게 남을 협박한다든가 또뭐 요새 보리떼 대금 이렇게 그뭐 이런 그 사체놀이에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일을 자식이 한다고 하는 부모님 마음이 아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좋다 그런가 한건더 해다 갖다 달라 하는 부모 아무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남을 때리고 매를 맞고 절도 강도질하여 이웃까지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남을 폭력으로 때리는 자식이 있다든가 또 강도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는다든가 해서 이웃까지 힘들게 만들면은 이웃이 보는 부모님들부터는 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니집 새끼냐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써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부모님까지 욕되게 한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술 마시고 노름하여 형제까지 노를 끼치가 된다. 이렇게. 알마? 뭐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술 한잔 못하는 놈은 사회성이 없다. 뭐 이렇게 술을 먹어야 서로 교제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는 술안 먹고 하는 수도 요새 많습니다. 너무 과잉되게 그것도 음식인데 과잉되게 먹고 사행하기 위해서 노름을 많이 하면은 그 노름한 형제 노름한 태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의 받은 그 유산이 있으면 그거 다 까먹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합니다. 형 동생 아우 거지를 해서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친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지금 15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부모가 자식에 대한 바라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낳아 놓은 뒤에는 바라기 뿐이지
자기 성장하는 토대는 부모가 갖추어졌는데 그 성장에서 크는 것은 지가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도 큽니다. 그래서 항상 학원도 한 군데로 놓는 게 아니고 돌려놓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놓으면 풀이 이렇게만 햇빛 있고 창틀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다가 그 나무 이렇게 화분 그거 놔보세요. 이상하니까 개들이 눈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보는 게 없는데도 창가로 뻗습니다. 계속 나오면 한쪽이 없죠.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그 나무가 빙빙 돌수 없으니까 동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고 나무를 비우면 나이트가 이렇게 있었을 때 동쪽으로는 이렇게 길고 북쪽으로는 짧고 이렇게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보면 항상 돌려놓습니다. 동서남북에 맞게끔 돌려놓고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빛을 어두운 데가 없이 밝음을 같이 항상 이렇게 비춰줘.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앞을 비춰주는 게 부모인데 이걸 따르지 않고 이 빛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은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배경 화면인 것처럼 해바라기는 우리가 쫓아가는 바라기 사랑처럼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는 바라기 사랑이다 해서 자식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해바라기 보면 적어거나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해바라기 사랑, 자식과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렸을 때 빨리 해바라기 이쁘고 우리가 해바라기가 집에 들어오면 행운이다 해서 요새 해바라기 꽃을 많이 핍니다. 해바라기, 그 왜서 해바라기 행운입니까? 하면 그 해바라기 속에 씨앗이 많지 않습니까? 꽃 중에 제일 많은 씨앗. 그 씨앗이 많으니까 부자다, 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비춰주는, 가정을 비춰주는 사랑입니다. 어두운 데 있어서 아침에 해뜰 때가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다 이렇게 비춰주는 해바라기. 이게 있으면 가정이 온화하고 행복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그만한 어울림이 많다는 뜻이지 부자가 돼. 그러면 부자 되죠. 마음의 부자. 또 물질적인 풍요로 이걸 뜻하는 거지 그냥 물질적인 부자를 뜻하는 게 해바라기 아니다 하는 걸 오늘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